네, 여기는 제주국제공항입니다. 울릉도 갱해동 토너먼트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한 2, 3일 정도 먼저 울릉도를 들어가려고 지금 새벽 비행기 6시 비행기 타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물건이 어마어마합니다. 뭐 이것저것 챙겨갔더니 지금 제 가방에 등에 맨 짐까지 총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합니다. 출발하고 있습니다. 오늘 비행기를 진포에서 제주로 오는 거로 잘못 예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대기표 탔다가 겨우 아시아나 항공 2시간 뒤에 거 비행기 타고 갑니다. 오늘 시작부터 에피소드가 많네요. 김포공항에서 뵙겠습니다. 야, 지금 왜 상태 안 좋아? 상태 안 좋은데. 얼굴 좀 많이 붓긴 했다. 네, 느껴졌나? 네, 여기는 포항에 있는 전통시장 죽도시장입니다. 포항에서 만난 분이 이 시장에 가서 물에, 포항물에 제대로 된 물에 먹어보라고 해서 저희도 죽도시장으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. 물에 한 잔 먹고 이제 배 선적하고 네, 배 타러 가야죠. 고양이들이, 횟집 고양이들이 아주 살이 중도시장. 여기는 승객 매표소를 따로 끊어야 됩니다. 차량 선적소도 따로 끊어야 되고. 카페가 있다. 카페. 열렸다. 열렸다. 여기가 몇 층이지 그러면? 태훈아, 나도 너 많이 보고 싶어. 여기네. 아니야, 여기 있는데. 우리 보고 싶어.
뭐 있다고 그랬는데. 편의점이 양쪽으로 분리되는 게 좀 신기하다. 뒤에 없어? 가자. 야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어. 아니, 진짜 맛있겠어. 선미 카페 여기. 도착했습니다. 빼주네요. 저희들이 차를 빼주네.
시간 늦게 와서 굉장히 덥습니다. 이 상태로는 낚시를 하다가 거의 열사병에 걸릴 그럴 지경이라 우선 세진민박으로 가서 울릉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. 공사 차량들 많이 오네요. 많이 들어오네요.